해군의 신형 해상 작전 헬기인 AW-159 와일드캣 시범 비행을 선보입니다. 헬기 몸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옆으로 비행합니다. 파도가 심하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을 가정해 본 건데 문제 없이 완벽하게 착륙합니다. 와일드캣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천후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함정에 착륙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됐습니다. 인수 요원으로 참가하여 현재까지 100시간 이상 비행을 해본 결과 AW-159 와일드캣은 적 잠수함 탐지 및 공격 능력, 채공 시간 등 작전적으로 대단히 우수한 최첨단 해상 작전 헬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적 잠수함을 반드시 때려잡을 수 있도록 전력과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일드캣에는 에이서 레이더와 저주파 디핑 소나 등 잠수함을 탐지하는 최신 장비가 장착돼 있습니다. 또 대함 유도탄 스파이크와 한국 해군의 어뢰 청상어가 있어 적 함정과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앞으로 와일드캣은 신형 호위함과 구축함에 탑재돼 대잠수함전, 대수상함전에서 탐색과 구조 임무를 맡게 됩니다. 와일드캣은 최첨단 디지털 장비로 구성되어 현재 운영 중인 닝스 헬기보다 한 세대 더 발전된 우수한 헬기입니다. 작전 투입을 위한 전력화 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우리 해군의 입체 작전 수행 능력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와일드캣의 2차분 헬기는 영국에서 생산 중입니다. 해군은 수락 시험을 거쳐 올해 말쯤 2차분 4대를 인수할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수정입니다.